안녕하세요. 포카소스 조지아 생생 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얼굴을 보이면서 녹음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6월 22일입니다. 조지아는 이제 백신 증명서조차 필요 없습니다. 한국에서 조지아를 입국하실 때 PCR이라든지 백신 증명서 이런 게 일체 지금 이제 필요 없습니다. 아제르바이잔 같은 경우에는 백신 증명서, 그다음에 이제 아르메니아도 백신 증명서가 필요한데 실질적으로 뭐 거의 다 없어졌다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지금 이제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는 육로 국경이 지금 현재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아제르바이잔에서 나오는 거는 외국인 여행객에 한해서 나오고 있는데 들어가는 것도 지금 이제 일부에서는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고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지금 확인 중에 있고요. 아제르바이잔으로 육로 입국을 할 경우는 사전에 반드시 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전 E비자를 꼭 받은 뒤에 아제르바이잔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아르메니아 여행을 하신 뒤에 아제르바이잔으로 입국하실 경우에는 아르메니아에서 사셨던 꼬냑, 그러니까 뭐 아라라시라는 술이라든지 또는 아르메니아 국기 또는 아르메니아어가 들어가 있는 물건들, 아르메니아에서 구입했던 담배들이 있다면 다 압수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르메니아에서 샀던 물건들은 아제르로 육로 입국이든 들어가시게 되면 안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포카서스 3국 여행은 조지아를 끼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서 시작해서 조지아, 아르메니아로 넘어가든지 아르메니아에서 시작해서 조지아, 아제르바이잔으로 가야 합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육로는 접해 있지만 서로 갈수 없고 항공 또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지아를 거쳐 가야 합니다. 조지아 현재 상황은 상당히 지금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하시는 게 아니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 벨라루시, 그다음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런 곳에 젊은이들이 지금 너무 많이 조지아로 입국을 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러시아에서 빠져나간 사람들이 뭐 25만 명이다, 30만 명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조지아로 약 5만 명 이상이 지금 들어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아파트 값들이 지금 아주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예전에 500불짜리가 지금 뭐 1000불, 1200불. 그리고 심지어는 싸게 임대를 줬다가 아파트 임대료가 너무 오르니까 싸게 얻었던 사람을 아예 쫓아내버리는 이런 일까지도 발생하고 있고요. 그 외에 디젤값이 너무 올라서 거의 2,000원을 현재 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가 기본적으로 30% 이상 올랐습니다. 식당 같은 데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예전에 비해서 한30% 가격 물건이 올랐고 거기다 또 음식 양도 또 많이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행객들이 예전에 뭐 저렴하게 조지아를 즐길 수 있었다는 거에 비해서 지금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쪽 지역의 7월, 8월 특히 조지아 같은 경우에 음식이 많이 짜집니다. 그게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하나는 조지아는 거의 냉장고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먹을 것만큼만 사다가 보관을 하기 때문에 염장, 그러니까 소금을 치지 않으면 음식이 바로 상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소금을 더 많이 뿌리게 되고요. 두 번째는 뜨거워지면 조지아는 많이 오를 때 아르메니아가 물론 더 덥고 아제르바이잔이 더 덥지만 기온이 40도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염분의 배출 이런 거 땀을 너무 많이 흘리게 되니까 염분 섭취를 위해서도 음식을 다소 그러니까 7, 8월 시즌 그러니까 6, 7, 8, 6월 후반서부터 7, 8월이 일반 시즌에 비해서 음식들이 많이 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식 짠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많이 짜진다는 거. 그다음에 뭐 고급 레스토랑이라든지 이런 데 가시면 좀덜 짜지만 그런 지역만저도 음식이 좀 짜집니다. 그래서 보관 때문에 짜지고요. 특히 핫자뿌리 같은 치즈빵 같은 경우에는 이 치즈 자체를 아주 세게 소금으로 세게 간을 하기 때문에 많이 짭니다. 그래서 음식을 드시는데 다소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전반적인 그 물가가 많이 오르고 그리고 또 지금 이제 벨라루시아라든지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이 친구들이 차를 또 많이 렌트하고 또 차를 삽니다.
그래서 전에 비해서 교통 체증이 훨씬 많이 심해졌습니다. 또한 트빌리시는 현재 상하 수도관을 교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교통을 통제하면서 관을 지금 한 거의 2년째 교체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공항 가는 길이라든지 또는 이제 짭짜바제 대로에서 루스타밸리로 나가는 길을 현재 또 다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한국하고 다르게 길 자체를 전체를 다 막아서 아예 길을 딴 데로 우회하면서 이 아예 그냥 한 두 달 넘게 길을 공사를 합니다. 근데 이 공사를 거의 여름 시즌 시작되면서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7, 8월 되면 조지아 사람들 대부분이 다 휴가를 갑니다. 그래서 티빌리지는 외국인만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직장 다니는 사람들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한 달씩 휴가들을 지방으로 많이 갑니다. 그래서 교통 체증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없어지기 시작하는데, 그런 거를 이용해서 도로 공사를 대대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교통도 많이 밀리고 그다음 물가도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 그래서 예전에 뭐 한 달 살기로 1,000불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이랬던 얘기들이 실질적으로 다 무의미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날씨는 현재 이제 많이 뜨거운데, 그래도 최근에 들어서는 6, 7, 8월 이때가 다 건기인데, 건기에도 좀 비가 좀 제법 오고 있고요. 많은 심했던 경우는 거의 한 100일 가까이 비가 안 올 정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요즘 비가 좀 내려서 날씨는 이제 선선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에 그 4월 달 중순 넘어서 사무실을 새로 얻어서 지금 현재 이제 사무실을 이제 인테리어 준비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두 달 넘었는데도 이제 아직 뭐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아직 이제 인터넷 문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책상들, 그다음에 일부 짓기들 사면 이제 다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층으로 돼 있는데, 당초에는 1층을 이제 카페로 만들어서 이제 카페를 이용을 하고 2층을 사무실 공간을 쓸까 했는데, 이제 생각이 바뀌어서 1층은 저희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저희 이제 회사가 4개 정도 있는데 4개 회사 그냥 같이 공동으로 쓰고, 2층은 이제 코워킹 플레이스라 그래서 요즘 뭐 유행하고 있는 협업 사무실이죠. 그래서 인터넷을 잘 준비해 놓고 사무실에 와서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자기 사무실처럼 사용하는 협업 사무실, 아주 코워킹 플레이스라 그러는데, 이제 코워킹 사업을 또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뭐 6월 말 안에 일이 잘 마무리를 해서 오픈을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뭐 제가 바쁜 일도 많고 이래서 업로드도 잘 못했는데, 요즘 최근에 들어서 열심히 또 업로드를 하고 있습니다. 늘 이 더위에도 건강 유의하시고, 또 이 코로나 시국이 마무리된 듯 하지만 또 뭐 다른 얘기들도 나오고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도 많이 나오고 이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다들 힘내시고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지아 생생정보 데이비드 박 대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